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3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중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와 간과 장에 좋은 식물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파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는 작물은 몸에 좋아서 해마다 봄, 가을로 재배해서 먹고 있는데요. 오늘 심으면 벌레 걱정 덜하고 재배에도 용이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을 작물은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싹을 한번 보시면 비트 싹은 흙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비트 싹은 보면 색깔은 흑색깔이랑 비슷해서 싹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트 싹 색깔이 오돌토돌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싹에서 저렇게 이쁜 색깔의 비트가 나오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 비트를 파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비트를 뿌렸는데요. 비트는 뿌리에 다양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및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건강채소로 알려져 있는 작물입니다. 한 뭐 두 개, 세 개 비트는 지금 구멍을 파지 않고 줄뿌림으로 지금 파종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는 간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채소입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베타린이라는 항염증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를 줄뿌림으로 쭉 뿌렸습니다. 비트 아까 씨앗을 보셨죠? 거의 뭐 흑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씨앗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비트 또한 줄뿌림으로 제가 지금 심었는데요. 봄과 가을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인데요. 봄 재배 시는 씨앗 파종 시 3월부터 5월 상순, 모종은 4월 하순부터 5월까지 심는 게 좋습니다. 가을 재배는 씨앗 파종은 8월부터 9월 상순, 모종 심는 시기는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심으시면 되는데요. 비트는 뿌리 작물이기는 하지만 무와는 다르게 직파를 안 하고 트레이포트에 씨를 뿌려 모종으로 정식해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비트는 재배 기간이 짧아서요. 씨앗 파종 후 70일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하고요. 전뿌림과 줄뿌림 모두 가능하고 재식거리가 15cm가 되도록 속화주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줄뿌림으로 비트를 뿌렸고요. 그 위에 지금 흙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흙을 살살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트도 마찬가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물을 좀 주어야 합니다. 저는 비트를 ABC 주스를 해서 갈아 먹고 있는데요. 아직도 작년에 수확한 비트를 사과랑 당근이랑 비트를 넣어서 매일 아침 한 잔씩 ABC 주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랑 비트랑 장아찌를 담아서 작년에 수확한 양배추랑 비트로 아직도 장아찌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루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씨앗을 심고 나서 새싹이 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좋은, 특히나 간에 좋아서 저는 비트를 즐겨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 수치가 낮아지고 있답니다. 건강하게 생활을 위해서 비트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줬고요. 마찬가지로 배색 비닐을 이렇게 씨앗을 파종하고 그 위에 덮습니다. 배색 비닐은 아무래도 씨앗이 빨리 싹트기 재배 기간을 단축시켜서 씨앗이 빨리 단축시키는데 배색 비닐은 도움을 줍니다. 배색 비닐을 이렇게 덮고 마찬가지로 얘가 싹이 나면 구멍을 뚫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 씨앗 파종을 마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